안녕하세요. 사나이모입니다. 방풍나물입니다. 향도 좋고 맛도 좋은데 이거 있죠. 그 화분에 키워도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화분에다가 화초처럼 키운 집을 봤는데 정말 너무 멋있고 좋았습니다. 오늘 방풍나물을 한번 데쳐서 무쳐보겠습니다. 이 방풍나물은 그냥 생으로 고기하고 삼사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아서도 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고 있어서 이거다요. 방풍나물을 넣겠습니다. 이 방풍나물은 한 150g 정도 됩니다. 마트에서 그냥 이런 포장지에 포장이 돼 있었고요. 좀 큰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좀 줄기도 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붉고 크면은 한번 좀 부드럽게 삶아줘야 되니까 폭폭폭 끓는 상태까지 가서 한 1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끓고 한 1분 정도 끓였습니다. 여기에 좀 질겨서 한 1분 정도 끓였고요. 이거는 바로 찬물에부터 담가주고 한 몇 분만 헹구면 됩니다. 나물이 깨끗한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치워 짜지 말고 적당하게 물기를 이렇게 짜줍니다. 큼직하게 그냥 무치려고요. 이런 식으로 쭉 좀 뜯었습니다. 된장으로 무칠 거거든요. 여기에 양이 적으니까 마늘은 약간만 넣고요. 대파도 잘게 썰어놓은 거 이렇게 한 스푼만 넣습니다. 이 된장을 한 스푼 넣고요.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어도 되고 지금 이제 무치면서 금방 무칠 거니까 참기름을 한 3분의 1 스푼 정도 넣습니다. 된장이 들어갔으니까 국간장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참치액 있으면 참치액을 이렇게 한 스푼 넣겠습니다. 짭짤한 듯하게 무쳐놔야지 나중에 싱겁지 않고 맛있고요. 지금 슴슴하게 무쳐놓으면 나중에 간을 안 한 것 같아요. 식탁이 올라가면 깨소금을 빻은 거를 이렇게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러면 방풍나물이 무침 다 됐습니다. 약간 짭짤한 게 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향긋한 방풍나물 된장 무침입니다. 역시 된장이 들어가니까 구수해요. 된장찌개를 했습니다. 자, 나물은 역시 된장찌개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된장찌개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밥은 이렇게 현미밥. 자, 방풍나물 된장무침이랑요. 역시 육수가 진하니까 된장이 맛있어요. 아, 뜨거. 이거 두부 덥석 먹으면 뜨거운데. 와, 진짜. 된장찌개랑 나물은 역시 큼직하게 이렇게 걸쳐 먹어야 맛있어요. 근데 계속 먹으니까 너무 먹는 것 같아. 이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